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빛은 우리가 아는 과학 상식이죠. 언제나 우주 공간 안에서 빛은 달리는데 속도가 일정하다 그럽니다. 약 1억 광년의 거리에서 행성이 빛을 쏘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군데에서 빛을 쏘았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나중에 보니까 두 군데에서 오는 빛의 차이가 0.9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빛의 속도가 대단히 균일하고 일정하다. 과학자들의 관찰입니다. 1초의 빛은 30만 킬로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빛이 1초에 30만 킬로, 지구의 7바퀴 반 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라이트이어, 광년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1년 동안을 달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1년에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별들이, 다른 행성들이 이제 지구 밖에, 태양계 밖에도, 또 은하계 밖에도 정말 많은 그런 행성들이 있는데, 그 별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별빛이 우리에게 이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별빛이 지구로 이동해서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유명한 별자리인 북두칠성은 지구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면 78광년에서 123광년까지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100년도 저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지구에 빛을 쏘아내기 시작한 그 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두칠성 중에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빛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별이 사멸했다면 그 빛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텐데, 그래도 1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은 보이지만, 별이 빛나고 있지만, 별은 빛나건만, 그런데 실제로 그 별은 없을지도 모른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빛만이 여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F 영화에 보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툭 쳐보면 없죠. 그걸 뭐라 그러죠? 세훈아, 그거 뭐라 그러니? 이 말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홀로그램, 그렇죠.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없어, 없어. 저한테도 누가 있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4대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당신은 살아있다는 평판은 얻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죽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별빛 위에 살고 있다. 별은 사라졌는데 별빛 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름도 있어요. 북수칠성 이름도 있어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전갈 자리 큰곰 자리 무슨 자리 해가지고 이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그 별을 보고 길을 찾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많은 일도 하고 별을 보고 꿈을 가졌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는 사라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겉모습과 명성이 있었는데 수명이 다 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황스럽고 뼈아픕니다. 예, 우리는 유럽이나 이 중동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크로폴리스 또 로마의 콜로세움이 보여주는 것은 사진이죠. 사진이 남습니다, 여러분. 예, 사진이 남고 가보면 과거의 찬란한 그러나 퇴색된 영광입니다. 예,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사진 찍어주는 이태리 분들이 있죠. 예, 한국말 잘하는 예, 사진 빨리 코리아 빨리 예, 예, 사진 찍어 그러면 아줌마 돈 없어? 싸게 해줄게. 우리 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네. 퇴색된 영광만이 거기에는 있을 뿐입니다. 사진을 찍고 와 대단했구나 그러나 실제로 효력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청교도들은 이러한 사람을 복음의 두 얼굴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위선, 두 얼굴이라는 것은요, 배우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배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악역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원래 자기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떤 분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얼굴. 한때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지.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제가 열심히 섬길 때, 그런데 지금은 재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미래 일에 대해서는 불안이 가득해요. 그래서 늘 가위눌리고 울리고 악몽을 꾸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끝마다 말씀 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배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3대째 신앙인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재고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제가 늘 하는 말로 자동차 이 접촉만 나봐도 내 안에 재고가 무엇인지는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겉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안에 실속이 없다. 내 욕물이 없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책망을 하셨을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왕성했던 과거의 모습, 또 과거의 그런 기억에 따라 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죽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 말씀,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죽은 나무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살까? 근데 죽었어.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 그래서 소나무도 하나 죽어서 뽑았는데 지금 소나무도 자라고 있나? 약간 의심스러워. 잘 자라고 있을까요? 안 자라고 있어요? 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나무에다가 왜 통나무집 짓잖아요. 어릴 때 보면 큰 나무.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알면 좀 안다고 좀 그러시고. 예,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치는 거. 애들도 거기다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근데 상당히 잘 지었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 가서 목사님이니까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좀 멋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집을 거기다가 이렇게 짓는데 좀 또 어린애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견고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지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했겠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뭐 OBI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마켓 가가지고 또 막 유튜브 보고 막 지은 것도 보고 해가지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지었는데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의 중심에다가 이제 못을 박았대요. 근데 그분의 말에는 나무의 심장의 못을 박았다. 그 못 몇 개를 박은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나무가 죽기 시작했다. 그래, 나무가 죽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너무 멋지게 올라가 있었는데 나무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그 집도 쓸 데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보기도 좋지 않고요. 나무가 생기가 사라지고 죽어버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원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언젠가는 뜨거운 체험과 또 생생한 증거와 또 건강한 영성과 용기 있는 복음의 전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교회는 그런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유지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향해서 쇠퇴되고 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라는 명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삼손이 뭐예요? 덩치는 크고 헤라클레스처럼 장사고 힘이 있고 용사다는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잘렸어요. 힘의 근원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는 속빈 강정이 된 거죠. 덩치만 큰 광고용 장식품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덩치는 큰데 이미 권세가 빼앗겨버린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죠. 사대에 있는 이 교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그리고 아마도 한국에서 일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전에 활기를 띠던 교회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미군 방송 AFKN이라고 있었죠. 미군 방송 한국에. 거기에 보면 이례적으로 미군 방송에 그 예배 실황이 중계됐던 게 있습니다. 예배 실황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처치예요. 예. 크리스탈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고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마도 목사님 중에서 처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박사 가운을 설교할 때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는 후드에 선이 세 개 이렇게 그어진 그래서
그걸 따라서 목사님들이 너도나도 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게 상당히 어떤 권위와 멋의 상징으로 되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머리도 은발이 섞이고 되게 멋지죠. 그리고 미국식의 엔터테인먼트에 강한 미국식의 특유의 그런 예배들, 정말 멋진 그런 크리스탈 처치와 그 다음에 좋은 성가대, 그 다음에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아주 물결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리터지, 그리고 또 집중적인 말씀. 그 AFKN에 나왔는데 그 교회는 결국은 지금은 유지를 하지 못하고 아마 아무 오래전에 경매되었고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 교회는 파산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파산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는 매년 1만 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독일은 교회가, 독일도 교회가 문을 많이 닫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찾을 때 프랑크푸르트 이 헤센 나사우거든요. 여기에 이 교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가서 빈 교회를 찾는데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맞는 그게 없을 뿐이지. 그리고 곧 문을 닫는다. 통폐합을 한다. 저희가 슈발바흐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캐톨릭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슈발바흐 안동네, 전통적인 안동네와 그 게토 지역인 우리가 있던 그 지역의 두 교회가 합해지고 그래서 하나를 저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독일의 교회들은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 역할이라도 하고 있고 예식장 역할이라도 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서운 속도로 교회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서울의 이런 지역에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소멸되어 갈까? 톰 라이너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은 교회의 부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걸 고약하다고 봐야 될까요? 슬프다고 봐야 될까요? Autopsy of a Dead Church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한번 비춰주세요. 오늘 2절과 3절의 읽을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라. 만약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텐데 내가 이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깨어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마치 오톱시, 검시관이 죽은 시신을 보기 위해서 차가운 영안실에 들어서고 또 그 가족과 증인들이 이 사람이 맞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부검을 해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톰 라이너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죽은 교회가 있다고 하자. 물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속한 이들의 영성이, 그 복음의 심장이 멎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그 원인을 알아야 살아나든지 일어서든지 회복되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심장이 잠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뇌졸중이 잠깐 이렇게 혈관이 공급이 막히는 일이 생기면 30분만 지나면 괴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 마비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되고 몸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괴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골든타임을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금방 죽기 시작하는 거죠. 예.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다를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죠. 영적인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는 말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이 말을 그냥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서라는 말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괴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악한 것이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적인 겨울이 물밀처럼 찾아들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말씀과 생명 그리고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께서 그 교회의 사자, 제가 알곡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서는 흰옷을 입은 남은 자, 오염되지 않고 아직도 더럽혀지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남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과 생명.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영을 가지셨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은 그 말씀을 일곱 영을 통해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곱 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일곱 영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그 일곱 영은 일곱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이 일곱 개만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 대표적인 일곱 교회, 이 세상의 모든 온전한 교회, 그 교회들을 일곱 영이 주의 성령이 지키시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일곱 영이 뭘까?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여섯 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에다가 메시아 우리 주님의 영을 더하면은 몇이 돼요? 일곱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의 영이죠. 교회를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그 DNA가 들어있는 말씀을 늘 공급해서 우리가 영양실조 되지 않도록 우리가 뇌졸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장이 더 이상 디스펑션에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이 교회가 디스펑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밖에 남지 않을 줄로 믿어요. 일곱 영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과 그래서 언제나 영향력을 갖고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께서 즉 생기를 불어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영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해골골짜기에서 죽은 뼈가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나 어떤 경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왜냐하면 말씀이 멀어지니까 그 안에 생명이 멀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죽은 뼈들의 해골골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환상을 보이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요? 다시 말씀과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바람처럼 다시 역사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을 죽어있는 영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리고 그를 전달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선포되는 사역일 뿐 아니라 또 성령 사역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는 주의 성령에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성령 사이에는 늘 강력한 연결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이적과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고넬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연관성,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런데 사실상 빛의 자취만 있고 옛날의 영화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대교회가 생겼을까? 역시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에베소에서 바울사도와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사대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빛의 자취만 있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네바에 가면 유명한 장깔뱅, 존 칼빈이죠. 예,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거의 예수님처럼 추앙을 받고 있는 예, 칼빈의 그 성피에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칼빈이 설교했던 설교단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예, 간 적이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목사님, 칼빈을 너무나 흠모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죠. 근데 거기에 그 설교단상에 줄이 쳐 있어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일생의 영광, 그래서 거기에 꼭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피해가지고 억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서 할렐루야!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칼빈이. 예, 저도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그 난민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 칼빈이 그 유명한 이 기독교 강의, 기독교 강요. 예. 그 개혁교회의 성경과 같이 된 기독교 강요를 그가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4년 동안 쓰게 된 거였죠. 예, 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 저희는 찾아가지만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프랑스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상피에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뭐 칼빈과 관련된 뭔가는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루터가 태어난 곳과 죽은 곳 아이슬레벤을 처음 찾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교회가 거기에 성 안드레아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예, 옛날에는요 동독이 막 열리고 그 다음에는 표지판도 안 돼 있었어요. 표지판도. 지금은 그게 예, 약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례, 성지순례 루트가 돼가지고 표지판도 아마 세워졌을 거예요. 예, 루터가 뭐 벼락 맞았다는 루터슈타인 있는데도요 뭐 약간 쓰레기장 옆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자랑처럼 무덤에 풀만 무성하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루터가 살았고 태어났고 죽었던 집을 물어보는데 그 옆에 약간 그 잡화점 같은 동독 아가씨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드레아 교회를 물어봤더니 저기 그건 루터가 있는 그때 모르겠대요. 근데 저기 교회는 하나 있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자기들끼리 킥거리고 웃어요. 요즘은 참 별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고 아시아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루터 얘기를 하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취만이 있는 거죠. 요한 웨슬레의 집도,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95개 조항을 문에다가 걸었다는 비텐베르크 교회도 사실상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자취도 있고 그림도 걸려있고 기록도 남아있지만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그 생명예배가 드려지지는 않아요. 관광객만 있고 사진만 있고요. 루터를 디카프리오처럼 조각해놓은 기념품이 수베니어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DNA가 사라진다는 거죠. DNA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DNA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급속히 그것은 죽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예, 광명천지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 왜 우리를 강압하죠? 뭐 때문에 왜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면 냉수를 마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DNA가 상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독일에 와서 유학할 때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랬어요. 뭐 전공하냐고, 테올로기. 아, 바로 좋은 직업이지.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독일에서 파라가, 목사가 아직 좋은 직업이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어있고요. 한 목사님이 3개, 4개, 5개 교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찾는 이가 적어졌습니다. 역사적 기념비들만이 외로이 남아있는 DNA가 사라진다는 것, 그 다음에 그 DNA를 가진 이들이 다시 세포 증식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DNA는 전해져야 되고 이식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세대 계승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후일에 내 자손이 붙거든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와서 이를 계산하고 주님께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속화에 물들고 예배는 개인화되고 공동체는 와해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양성을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수자로 몰거나 아니면은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성을 강요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종교적 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과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있고 그 우리도 그들과 같다는 것을 보이면서 사실은 DNA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개인화되고, 그래서 지성소 예배가, 성소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거의 무산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성례전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들을 같이 기념하고, 그리고 지성소 예배를 같이 경험하고,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자리가 진동하고 그들의 삶이 변혁되고, 그들이 마치 핵분열처럼 말이죠, 태풍의 눈처럼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폐하는 자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개인화됩니다. 개인이 억세스만 하게 되면 나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라는 것은 예배가 폐하여지는 전단계에 불과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폐해질 겁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목사님들을 뵙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배를 꼭 드립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세 번이라면 세 번 중에 두 번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인가 어떤 이유론가 두 번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 번 예배 드리는데 두 번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예상할 수 없을 겁니다. 맞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텐데 뭐 드린 듯 마는 듯 할 거야. 결국은 예배가 괴사되고 예배가 괴멸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하는 기억이 있었으나 사실은 죽은 것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방 기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개인 예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억세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 내가 병상에 있을 때, 내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내가 지하실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패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오늘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막고 그리스도인들을 좀비 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터넷 예배를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대교회를 향한 성령의 책망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없고 차갑고 약해졌습니다. 공동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부드리는 예배에서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 동기부여가 없는 일들이 많은 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벽에 사진을 전시해 놓습니다. 예, 우리도 디아스포라의 별을 전시하고 기념하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는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액티브, 여전히 악투엘하다고 주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자원서, 신청서 이게 어제도 이걸 하면서 의미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인데 자꾸 이런 일에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회는 드리자 그게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에 마음에 어떤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들.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든지 이 서구 사회에 있든지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이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회 방식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뭔가 비상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응급실에 지금 바이탈이 불완전하고 심장이 멎은 사람이 들어왔으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의료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막 바늘 주사바늘을 막 푹 찌르기도 하고 예? 심장을 열기도 하고 아, 심장이 목을 열기도 하고 비상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생명이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연령은 고령화되고. 물론 고령화되었다는 것이 교회가 늙거나 죽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년들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음은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가 정말 놀라운 엄청난 핵분열과 같은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절인데 보니까 부모에게서 그런 확신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서운 속도로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늙었다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갈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새벽기도 때 은혜 받고 새 힘 얻으려고 했는데 교회에 대한 진단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저도 누가 저를 끝없이 업만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주사라도 나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저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오만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예, 그래도 예, 독일어 성경 보니까 예,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예. 그것은 뭐냐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러나 곧 사멸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남아는 있어요. 근데 곧 죽게 되는 것. 그것을 붙들어서 깨워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강화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아직 더럽히지 않은 옷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00명 새벽기도 하자고 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300명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살아있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이 DNA를 가지고 다시 일을 증식해 나가는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하자.
감사한 것은 사대교회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입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보장부터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장을 해야 직원으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보장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것 때문에 보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액티브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겨내고 오염되지 않은 흰옷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요, 죄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유혹이 내 안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아이들도 불가능하고요, 어른들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 보면은 거기에 자꾸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죄를 아사시켜라, 굶어죽여라, 그런 거예요. 죄를 굶어죽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죄를 굶어죽여라, 돌보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볼 때 죄가 우리 안에서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를, 자아는 의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모든 것들을 조정하거든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내 안에서. 그런데 죄가 그것과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의지를 조정해서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의 욕망, 뭐 음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무슨 뭐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불신앙이라든지 이런 죄의 모든 소원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밥을 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사를 시켜라. 그 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죄에게 결정권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으면요, 죄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드려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결정권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의지를 드려요. 그러면 죄가 의지와 결정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굶어 죽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귀가 있고 지각이 있으니까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죄는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를 막으려 하기보다 죄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복음의 DNA를 우리 안에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면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